저희 프로그램화 됐을 때도 사실은 제작진분들께서 얘기해 주신 게 이게 어찌됐건 시작이 너희들의 기부 행사를 단지 프로그램화 했던 거지 너네들의 시스템을 그대로 갖고 가고 싶다. 그래서 모금액이나 커피 금액 같은 게 정해져 있지 않은 뭐 무정찰제라든지 그리고 섭외 과정도 우리가 제작진이 어떤 게스트를 섭외해 주는 것보다는 했던 것처럼 지인한테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 여쭤봐서 한번 연락을 드려봐라. 그래서 즉석에서 저희가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호준이가 연락을 한게 최지우 선배님이었고 제가 그때 연락을 해서 또 인연이 된게 세종 군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캐스팅을 하게 됐는데 촬영을 하면서 와, 촬영이 아니죠. 저희는 거의 이제 실전 영업이었는데. 이분들이 안 계셨으면 어떻게 할수 있었을까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네.